왜 이런 유별난 기업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고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홀푸드의 성공 요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홀푸드가 태어난 도시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인데요. 홀푸드의 역사를 보면 오스틴과 홀푸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홀푸드가 첫 매장을 연 지역이 사우스 오스틴입니다. 사우스 오스틴은 오스틴을 대표하는 히피 지역입니다. 홀푸드가 히피 지역에서 처음 개점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히피들은 자연식품을 선호합니다. 상업성을 거부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호하는 히피가 유기농 식품을 원했고 그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문을 연 슈퍼마켓이 홀푸드 마켓입니다. 히피는 기존의 권위와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대안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안적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친공동체적인 삶입니다. 대기업이 만들어낸 상업적 인공식품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히피들 사이에서 시작된 건강식품운동이 198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 사회 전역에 확산됩니다. 히피 문화를 채택한 대표적인 주류 라이프스타일 그룹이 여피입니다. 여피로 불리는 전문직 직장인이 외모와 건강미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히피 문화는 주류 문화로 흡수되고 홀푸드는 이런 시장 변화를 적극 수용해서